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7월 말까지 3억 명이 접종 가능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확보한 4억 회 접종 분량 외에 추가로 2억 회 분량에 대한 계약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4월부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 전국적으로 백신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LA시의 대형 접종 장소 5곳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면서 백신 보급의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이드에이드와 CVS, 월그린도 백신 접종 예약 접수에 이어 오늘부터 예약자에 한해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 백신 확보량은 그러나 충분치 않습니다. 예약조차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공급 부족 현상으로 2차 접종을 제때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해진 기간에 2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경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 증상으로 92명이 입원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코로나 발병 시점보다 두 달 전의 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급망 문제를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예정입니다. 멕시코 국경에 체류하고 있는 수만 명의 중남미 망명 신청자들이 조만간 미국에 입국해 망명 심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설명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학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을 게재하기로 했던 학술지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킴과 미셸 박 하원의원도 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역사를 오도할 뿐만 아니라 역겹다며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설을 맞았던 어제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지침 때문에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광지에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한미 간의 동맹은 평화의 핵심축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PGA 투어 AT&T 페블비치 프로암 대회 1라운드에서는 패트릭 켄틀레이가 10원 더파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김시우 선수가 4원 더파 공동 2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다저스는 콜로라도와 원정 개막전으로 시즌을 시작하고 류현진의 토론토는 양키스와 개막전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한편 류현진 선수와 게리 콜의 개막전 맞대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면서 출발했던 오늘 뉴욕 증시는 현재 혼조세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아침 출근 시간 이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2월 12일 금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2월 12일 설날입니다. 음력 날짜로 오늘 1월 1일인 거죠. 미국에 사시면서 음력 날짜 계산 잘 못하시기 때문에 설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오늘 떡국 어떠십니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늘부터 CVS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약국 체인 CVS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 파트너십에 따라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11개 주, 백신 접종이 가능한 11개 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캘리포니아 특히 남가주 CVS 백신 접종을 위한 예약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웹사이트 원활히 작동되지 않았고 그리고 원활히 작동된 뒤에는 들어가 보았지만 이미 예약은 꽉 찬 상태입니다. CBS는 캘리포니아 주 내 100개 약국에서 지난주 첫 번째 할당량으로 8만 1,900도수를 받는다라고 밝혔는데 남가주에 있는 CBS 약국들에게는 얼마나 공급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LA시 운영 백신 접종 장소 5곳이 폐쇄됐고 카운티 보건국도 어제부터 대형 접종 장소 7곳에서는 2차 접종만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CVS의 예약이 몰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CVS뿐만이 아닙니다. 라이레이드, 월그린, 월마트 등에서도 현재 백신 접종을 위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A시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 장소들이 예상보다 더 빨리 백신이 소진됨에 따라서 당초보다 하루 빠른 어제 일시 폐쇄됐습니다.
에르카세테 시장은 지난 10일 수요일 LAC의 대형 백신 접종 장소 5곳이 12일과 13일에 폐쇄된다고 밝혔지만 이미 어제부터 문을 닫은 것입니다. LA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 LAC 백신 접종 장소에 도착한 주민들은 백신이 바닥나 갑자기 접종할 수 없다면서 일정 변경을 통보받았습니다. 결국 예약을 잡고 장소에 갔지만 이 맞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이카세티 시장 대변인 측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점에 어제 아침 백신이 바닥났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 부족 현상으로 2차 접종을 제때 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에 당겨쓰자 이런 CDC의 권고도 있었죠. 물론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일축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해진 기간에 2차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LA 카운티는 당분간 코로나19 백신의 신규 접종 예약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신 공급이 부족해 기존 1차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을 하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 전체 인구의 10%가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3% 정도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3주에서 4주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지난주에는 2차 접종 대상자가 하루 평균 54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보통 1차 접종 때 2차 접종 예약을 함께 하지만 백신이 모자라 2차 접종 예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 appointments are so hard to get them. I've been trying for over 3 weeks and I just got one. St. Jude, but it's going to be until the end of the month. 제때 2차 접종을 맞을 수 있을지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말 필요할 경우 2차 접종을 6주까지 미룰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f you get a suboptimal response, the way viruses respond to pressure, you could actually be inadvertently selecting for more mutants by a suboptimal response. 파우치 박사는 3주에서 4주의 접종 간격은 면역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과학적 연구를 통해 권고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어제 설날을 축하하면서 코로나 방역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어제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을 기준으로 LA 카운티의 코로나 확산세가 한 달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산이 줄었지만 지난해 9월 때보다는 여전히 3배 이상은 높은 수준이라면서 특히 설날인 12일과 발렌타인스데이인 14일, 프레지던트인 15일이 겹쳐서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 측은 방역수칙 준수를 비롯해 백신 접종 예약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백신은 모두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신분증과 주소지 확인 서류만 갖추게 되면 예약과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이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를 앞두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슈퍼볼 여파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이 더 대대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우려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바바라 페레어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 직계 가족이 아닌 타인과 갖는 사모임과 파티는 자제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아시안들은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설날이죠. 그리고 일요일 발렌타인스 데이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프레지던트 데이로 쉬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부터 먼 거리 여행을 떠나거나 가족 간의 만남을 추진하고 혹은 여행을 떠날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된다라는 LA 카운티 보건국의 우려가 나온 상황입니다. 또 슈퍼볼 여파가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 동안 이루어진 지역사회 감염 확산과 겹칠 경우 최악의 상황이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현실화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추가 경제 재개방을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색깔별 위생지침 내 가장 위험한 등급인 퍼플에 속한 오렌지 카운티의 관련 수치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인구 10만 명당 1일 확진 사례는 이번 주를 기준으로 2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는 인구 10만 명당 집계되는 1일 확진 사례와 양성 판정 비율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코로나 상황을 퍼플, 레드, 오렌지, 옐로우 같은 이 네 가지 색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단계인 퍼플에서 레드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1일 확진 사례가 인구 10만 명당 4명에서 7명, 또 양성 판정 비율 평균치는 5 내지 8% 사이에 들어야만 합니다.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할 때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상황은 퍼플에서 레드 등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두 주 내에는 레드 등급 이동 요건에 충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들이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서 교사들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LA 통합교육부 교사들이 일부러 학교 개방을 늦추기 위한 방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고 통합교육부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도 서서히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교사들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사실상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LA타임즈는 노스 헐리우드에 있는 사립학교 웨슬리 스쿨 소속 교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교 인근의 노스리집 메디컬 센터에서 백신이 제공된 것인데요. 노스리집 메디컬 센터는 의료진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남은 백신 100회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근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연락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이 웨슬리 스쿨 소속 교사들의 경우 백신을 맞겠다라고 했지만 LA 통합교육부 소속 학교 교사들은 맞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라케냐나 등 일부 지역들이 초등학교 등교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라케냐다 통합교육부는 다음 주부터 3학년 학생들에게도 등교를 허용할 예정이고 허모사비치 교육구도 저학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미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사우스 패사데나 교육구 역시 다음 주부터 학생들을 등교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LA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범위에 교사들을 포함시켜달라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LA 카운티 통합교육구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이 최근에 학교 교사와 직원을 백신 접종 대상 최우선 순위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캠페인을 통해서 촉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뷰트너 교육감과 커뮤니티 단체 65곳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LA 카운티 내 학교가 안전하게 오픈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포함해 학교 직원을 백신 접종에 진행해달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뷰트너 교육감은 성명에서 지역사회 주민 대표들은 교장과 교사, 스쿨버스 운전기사와 교내 식당 직원, 관리인 같은 학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해야 학교 문을 열 수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 측은 LA통합교육구를 제외한 타지역 초등학교에서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학교를 이미 개교한 만큼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지침들을 잘 준수한다면 백신은 접종을 받지 않아도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7월 말까지 3억 명이 접종 가능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보건원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에 확보한 4억 회 접종분 외에 추가로 2억 회 접종분의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로부터 각각 1억 도스씩을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7월 말까지 모두 6억 도스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주문 물량의 인도 마감일이 당겨졌고 추가 주문 백신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받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6억 도스는 한 명당 2회 접종 기준으로 3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어린이를 제외하고 2억 6천만 명이 접종 가능자여서 이들 모두 백신을 맞기에 충분한 물량입니다. 미국이 오는 4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밝혔습니다.
파우치 서장은 어제 NBC 방송에 출연해서 3, 4월로 접어들면 더 많은 집단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4월이면 사실상 모든 사람과 어떤 범죄에 속하는 사람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오픈 시즌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압도적 다수가 여름 중 후반까지 백신을 맞길 희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어제까지 미 전역에 배포된 백신 물량은 6,828만 회분이고 이 가운데 4,639만 회분의 접종이 완료됐습니다. 미국의 최근 일주일 기준 하루 평균 접종 건수는 150만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2월 12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에는 오늘 이른 새벽부터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비는 출근 시간 이후에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돼 유년 기온을 유지하겠고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 4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7도 46도, 해안 지역 65도 50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33도, 낮 최고기온 57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유 2021 기아 소렌토, 한국의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온 가족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불란서 안경원. 불란서 안경원에서 스페셜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시력검사와 안경테, 렌즈를 99불부터 세련되고 우아한 명품 선글라스와 안경테를 타운 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족의 눈이 맑아지면 행복이 더욱 깊어집니다. 검언이가 직접 운영하는 불란서 안경 검언과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 찾았다.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급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발먼 한우리 여행사. 파산법 전문 변호사 로펌 노엔젤레스 APC. 어려운 파산법 챕터 7, 11, 13 등 강력한 변호사의 명석한 접근 방법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거, 퇴거 방어법, 부동산 차압 방어는 케이스 성격에 따라서 이미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많은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산법, 퇴거, 퇴거 방어, 부동산 차압 방어에 관한 문의는 로엔젤레스 APC 로펌 213-414-0609, 213-414-0609.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최민영 내과, 김영진 박사, 정재환 선생님과 새로운 의료진을 구성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시니어 어르신들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종합 검진을 해드리는 최민영 내과. 이제 차민영 내과에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준비하세요. 거절과 오가 213-480-7770, 213-480-7770.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는데 어느 에이전트가 좋을까? 성실하고 경험 많은 에이전트 해야 하는데. 그야 성실하고 경험 많은 에이전트 하면 김예자 에이전트지. 나도 메디케어 신청부터 보험 가입을 김예자 에이전트가 도와줬어요. 아, 김예자 에이전트?
메디케어 상담은 김예자 에이전트 562-640-0643 562-640-0643. 중요한 일일수록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십시오.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 김예자 562-640-0643.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프레지얼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2종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71번 사우스 선상 벨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 차량 전복 사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선상 버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네 번째 레인에 걸쳐서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슬라우슨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엔 3종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선상 헌팅턴 드라이브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2중 추돌 사고 있고 605 노스 선상에서 10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605 사우스 선상입니다. 사우스 스트릿과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한다라고 의회에 통지했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남부 국경지대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 국경에서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서서히 문을 열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의 미국 행정부는 오는 19일 멕시코에 발이 묶여 있는 망명 신청자 2만 5천 명에 대한 망명 절차를 재개한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단 두 군데의 국경 검문소에서 각각 하루 최대 300명씩 망명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민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서 어느 국경에서 먼저 시작할지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방침은 바이든 정권이 출범 직후부터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이민 정치 뒤집기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어제 텍사스에서 죽음의 빙판길 130여 대가 연쇄 추돌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포트워스 인근 35번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65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장을 수습한 경찰과 소방서는 인명을 구조하고 있지만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새 내린 비와 진눈깨비가 추위에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을 만들었고 아침 출근 시간대 대형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로 승용차와 트럭, 18년 트레일러 등 차량 133대가 부딪히고 뒤안키면서 사방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연쇄 추돌의 강력한 충격으로 차량이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차량 위로 다른 차량이 올라탄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은 대략 0.5마일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한인타운 상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오늘 설을 맞아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설 맞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한인타운 상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12일 설날 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상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타운 식당도 돕고 설날 한인들과 떡국도 나누고자 기금을 지원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번 설날 맞이 떡국 행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타운 내 광양불고기, 선농단, 명동교자, 수원갈비, 그리고 마당국수 등 다섯 군데 식당에서 진행되며 식당 한 곳당 선착순 100명에 한해 투구 방식으로 떡국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다섯 군데 식당에서 총 500그릇의 떡국이 나눠지게 됩니다. 강일한 LA 한인상의회장은 설머지 떡국 행사로 타운의 훈훈한 온정이 느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큰 명절로 세지만 미국에서는 자꾸만 잊혀져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명절을 잊지 말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교민 여러분들 이번에 이 설날 떡국 나누기 행사 많이들 참석하셔서 또한 이거 떡국을 나누고 우리 명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훈훈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와 GCOOP USA 골프 미주 본부가 설을 맞아 한인타운 내 노인 아파트의 시비를 설맞이 떡, 잡채, 생선전, 잔치 도시락을 전달해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도시락 300개는 타운 내 캐리샌드 암즈 노인 아파트 등 6군데 노인 아파트에 배포했습니다. 노인센터의 정문섭 이사장은 뜻깊은 설에 미주 본부와 함께 설맞이 음식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GOCCOP USP 콜프 미주본부의 김지숙 총괄대표는 팬데믹 상황으로 설인데도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부에나팍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유틸리티 납부금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오는 16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최대 3개월까지 $1,00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오는 16일 오전 8시부터 이 부에나팍 시청에서 받는데요. 이 시청 부에나팍.com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신청서를 부에나팍 시청에서 직접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서 회계사와 세무사 같은 세금보고 대행자를 노리는 새로운 유형의 이메일 피싱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관련 업계에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IRS 따르면 사기범들은 고객이나 IRS 온라인 서비스로 가장해서 세금보고 대행자들에게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됐거나 파일이 첨부돼 있는 이메일을 보내서 세금보고 대행자의 온라인 파일링 정보번호를 빼내고 허위 세금보고를 통해 세금 환급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의 이메일 내용이 워낙 그럴듯해서 전문가들인 세금보고 대행자들도 자칫 속을 수 있는 데다가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사기범죄 유형의 이메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IRS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NIM에서 운영되던 대규모 불법 도박장이 적발됐습니다. 4개월 전 경찰의 기습작전이 있었던 불법 도박장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대범함에 놀람을 주고 있습니다. NIM 경찰국은 지난 10일 특수기동대와 함께 이 지역의 한 가구점을 급습해 현장에 있던 7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존엄사 절차 완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잔 탈라만테스 에그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어제 존엄사 절차 완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한부 환자들이 약물 처방을 기다리던 중에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기존보다 약물 처방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존엄사법은 말기 시한부 환자들이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A로 출근하시는 분들 보통 몇 번 프리웨이 이용하십니까? 뭐 10번, 101번 많이 쓰시죠? 프리웨이 한인타운 구간을 비롯해서 교통이 혼잡한 LA 도심 그리고 4개 지역 프리웨이 구간들에 유료 차선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이 최근 2년간 혼잡 통행료 징수 구간 확대를 위해서 조사를 벌인 가운데 한인타운 인근을 통과하는 10번 프리웨이를 포함해 총 4개 지역 구간들의 러시아워 시간대 통행요금을 부과하는 별도 유료 차선을 도입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선상에 다운타운에서 웨스트 LA 사이, 다운타운 지역 101번 프리웨이, 다운타운 지역 5번 프리웨이, 그리고 산타모니카 405번 프리웨이입니다. 교통당국은 이들 네 가지 방안이 교통 혼잡을 피하고 기존의 대중교통과 앞으로 들어설 대중교통이 이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LA 도심과 인근의 교통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윌시아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한인타운 육각길에 보행자 전용도로 전환 계획안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정부와 논의를 시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민의회 측은 현재까지 진행된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4분의 3 찬성 의견이 나왔다며 앞으로 시의회 측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할 방침을 밝혀 이 프로젝트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의 이 메트로 퍼플라인 지하철의 윌셔 라스에나가역 플랫폼에 한인 사진작가 수킴 씨의 작품 나이트 쿼츠가 전시될 예정입니다. 메트로 아트 프로젝트 아티스트로 위촉된 김 씨는 두 명의 작가들과 함께 윌셔 라시에나가역을 장식할 예정으로 김 작가 작품은 승객들의 메트로 열차를 기다리는 플랫폼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아동학대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가정에서 아동학대 문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현재 가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아이들이 집안에서만 지내면서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가정의 경우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아도 신고를 하기 더 어렵다는 문제에 부딪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11일 KACIE 스트래티지 주최로 열린 아동학대 문제 포럼에서 마이크 퓨어 LAC 검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아시안 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 팬데믹 기간 동안 신고 건수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child physical abuse and neglect, in the last year we filed 313 such cases. Year before we filed 414 cases. 코비나에 위치한 아동옹호센터 소속 아동포렌식 인터뷰 전문가 모니카 보란다 씨는 특히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아시안일 경우 동양적인 정서로 인해 학대를 당한 신체 부위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 아동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y love their parents and they want to be with their parents or another relative. I don't know that it's wrong. I don't know how to talk about it. There's a lot of shame around it. And I don't want to, you know, do this to my family. 알리안트 인터내셔널 대학의 교수인 미치프 심리학 박사는 아시안계 어린이들의 경우 가정학대를 받고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당국에 신고를 망설인다며 도움의 손길을 먼저 뻗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의 캐서린 염 소장은 한인가정의 경우 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신고를 해서 주변의 학대 사실을 알리면 가족을 배신한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다며 올바른 가족 간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코스트 칼리지 기숙사에서 학생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지난 이틀 사이 코스타메사에 있는 오렌지 코스트 칼리지 캠퍼스 기숙사 건물에서 학생 두 명이 연달아 숨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 측은 두 학생의 사망 원인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추정된다고 학교 측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두 학생의 사례가 연관되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영화협회와 시상식에서 현재 쾌거를 이뤄내고 골든글로브와 오스카상 후보에도 오르면서 대박을 터뜨린 화제의 영화 미나리가 오늘 미주에서 개봉합니다. 미주 한인 이민자 가정의 스토리를 다뤄서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이 영화 미나리의 감독과 출연진들이 정윤호 기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 2세 리 아이작종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워킹데드의 스타 스티븐 연 씨와 한국 배우 윤여정 씨, 한예리 씨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아칸소 농장으로 이민 온 한인 이민자 가정의 특별한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리 아이작정 감독의 자전적인 스토리입니다. 브래드 핏의 제작사 플랜 B와 수차례 오스카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끈 배급사 A24가 제작과 배급을 맡았습니다. 영화 미나리에서 할머니 순자 역을 열연해 미주에서 연기상 21관왕의 위협을 달성하고 아카데미상 수상에 기대가 모아지는 윤여정 씨는 라디오 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우리가 아이작하고 이 영화를 만들 때 이런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같이 만들자. 너무 현명하고 너무 그런 2세 아이를 내가 만나서 발전하는 우리 대한민국 2세를 보는 것 같아서
아, 얘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해서 이걸 만들어서 작품을 하나 만들자가 우리의 목적이었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리 아이작 정 감독의 할머니 역을 맡아 연기하면서 나름대로 할머니라는 캐릭터를 창조해내기 위해서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물었거든요. 그 자기 할머니 얘기니까 할머니 기억나는 거 있으면 뭐 생생하게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흉내를 내는 걸 좋냐 어쩌냐 그랬더니 아이작이 아니라고. 선생님 마음대로 크리에이터라고. 그래서 아 똑똑한 감독이구나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거에 매달리거든요. 자기 할머니가 이랬었으니까. 가장인 제이콥 역을 맡아 멋진 연기를 펼친 스티븐 연 씨는 영화 미나리가 한인 세대 간 끈끈한 정을 그린 스토리라는 점이 가장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Thank you for the support. For me personally, the feeling that I really loved from this was a sense of connection, especially between generations. And I hope that's what people get from it too. 리 아이작 정 감독은 이 영화가 전 세계 영화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감격스럽다며 한인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도 고국에서의 과거에 연연하면서 새로운 미국 땅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봤다. 과거의 짐을 내려놔야만 미래로 전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I mean, I'm always glad that the film is getting recognition. My hope is that people will watch the movie. So when I see that it's getting recognized, I'm just so glad that perhaps it means that more people will learn about the movie and watch it. And I'm excited to find out what the audience thinks. 미나리는 12일 미 전역에서 개봉되는데 버추얼로 영화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관람은 screeningroom.a24films.com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다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가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의 관람객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불허했던 실내외 경기장과 공연장의 관람객 입장을 오는 23일부터 허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용 인원은 일단 10%로 제한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 10일 또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피 주지사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H마트가 뉴욕에 노던 144가 매장을 개장하고 본격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장 크기는 약 13,000스퀘어피트 정도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이템이 6,000개 이상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시가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시는 코로나 긴급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15,000여 가정에 400달러의 선불카드를 한번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600만 달러의 볼티모어 유스 펀드로도 충당되고 승인이 되면 3월 1일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애넌데일에서 한인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절도와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자 애넌데일 치안 대책 모임이 오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온라인 줌 미팅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가주에서 첫 번째 남아프리카발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아프리카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알라메다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노세시 의회가 대형 식료품점 직원들에게 시간당 3달러의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산호세는 오클랜드, 롱비치, 산타모니카, 시애틀에 이어서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다섯 번째 시가 됐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지난해 공개했던 손바닥 결제를 시애틀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아마존은 어제 조만간 시애틀 다운타운 본사에 있는 무인 편의점 아마존 고우를 비롯해 시애틀 지역 7개 아마존 매장에서 손바닥 결제 시스템인 원을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주가 처음으로 백신 배정 계획을 3주 전에 통보받기로 했습니다. 많은 논란 속에 100만 명의 워싱턴 주 주민들은 앞으로 보건당국이 접종 계획을 최소한 3주 전에 통보해주면
일주일 전에 백신 계획을 접종 계획을 세울 수 있어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라고 워싱턴 주정부는 밝혔습니다. 하와이의 조시 그린 부지사가 65세에서 74세 어르신의 백신 접종을 3월 1일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데이비드의 하와이 주지사에게 정책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잔슨앤잔슨의 1회 접종식 백신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서 현재 당면에 있는 물량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두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탠리 장 하와이 주 상원 의원이 프레지던트 데이의 즈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한 하와이주의 관련 9곳 장소를 역사적 장소 표기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이 추천한 9개 지역은 오바마 대통령이 태어난 카피올라니 병원을 비롯해 성장기를 보내고 파타임으로 일했던 아이스크림 가게, 고등학교 졸업 푸나우 학교, 그리고 대통령 재임 시 하와이를 방문해 자주 찾았던 샌드비치와 트레일 코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인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8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어우, 안마기 쇼핑하러 오렌지 카운티로, LED 마스크는 리버사이드로, 온열 매트리스는 어디서 사나? 케어시스로 오십시오. 다양한 가정용 헬스케어 제품들을 한 곳에서. 케어시스는 유통과 프랜차이즈 마진을 뺀 진정한 헬스케어 전문 업체입니다. 온열 매트, LED 마스크, 헤어그로우에, 와우, 프리미엄 보디 안마의자가 6,999불에 한 번에 쇼핑할 수 있는 케어시스. 품질과 서비스는 기본, 미전역 서비스만 구축으로 소비자를 편안하게. 케어시스 213-351-0000, 213-351-0000. 올레이션스 경비와 찬양에서는 2001년 새 예루살렘을 향한 7천 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한 7천 학교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 이루지 못한 사명입니다. 7천 학교는 경비와 찬양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비와 찬양 홈페이지는 anm21.org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곽태진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골프장. 아, 그렇죠. 페블비치.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예약도 하기 힘들고 몇 년 걸린다 그래요. 아, 예약을 해도. 예.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골프 이렇게 투어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네. 패키지로 한번 가야 한 2,000불 뭐 이렇게 내야 되죠. 그만 그 코스 페블비치 코스 뭐 두세 개 정도 칠 수 있는 그 북가주 여행 네. 코스에 이 페블비치 근처 돌기 이거 있잖아요. 있죠. 근처 돌기. 네, 근처 돌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분은 어떤 핸드폰에서 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이 페블비치 AT&T입니다. AT&T가 후원하는 페블비치 골프 대회가 어제부터 열렸고요. 저번에 우승하고 김수 선수가 또 연속 그 두 경기 별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너프 타락도 하는데 이번에는 어제 4언더파를 치면서 그래도 만 오늘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또 다행히 김수 선수가 그 10언더파를 친
패트릭 켄틀레와 같이 플레이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TV에 엄청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 선수 응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오늘 뭐 선전해 주길 기대해 보고 워낙 또 어려운 코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아하더라고요. 어려운 코스를 알려줬는데 야 10번 도파면 켄틀레이가 정말 잘 쳤구나. 켄틀레이 인터뷰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잘된 하루였다. 아, 그런 날이죠. 예. 예, 또 그린이 소프트해서 자기가 뭐 완전히 그 공략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잘 치는 날도 있고 또 이러다가 또 무너지는 날도 있잖아요. 골프가요. 맞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부활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선수들이 미국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조던 스피스가 어제 7언더파를 쳐서 공동 4위에 올랐고요. 한국 선수로는 강성훈 선수가 2루바바 쳤고 노승유 선수도 2루바바 쳤고요. 이 군대 문제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군대 갔다 오면서 아직까지도 그 제 페이스를 못 찾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배상문 선수가 2루바바를 쳤습니다. 이 선수 참 재밌고 그런데 좀 많이 부진해서 좀 안타깝네요. 2루바바를 쳐서 좀 부진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막 1년에 한 시즌에 2, 3승 할 것으로 기대됐던 배상문 선수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한참 전성기 때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그때 많이 많았죠. 이 국위를 선양하는데 군대를 꼭 그렇죠. 보내야 되느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미국을 왔는데 이런 선수는 군대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군대 갔다 오니까 이렇게 갑자기 예, 완전히 뭐 저 제 페이스를 못 찾고 이렇게 조금 부진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뭐 배상문 선수 뭐 또 아직 젊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소문이 나오면. 예, 양현종 선수가 네. 한국 그 리그로 복귀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나는 미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텍사스 지역 달라스 모닝뉴스에서 한국의 왼손 투수 양현종 선수가 텍사스 로테이션에 참여할 것이다. 물론 이제 마이너리그 계약이긴 한데 마이너리그 스프릿 계약이라서 네. 양현종 선수한테는 충분히 주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리고 텍사스가 선수층이 얇잖아요. 지금 아주 얇죠. 뭐 선발이 3명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5선발로 보통 가니까 시즌 초에는 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손 투수이기 때문에 양현준 선수한테는 좀 좋은 기회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신 세 명의 선발진들 이름 이렇게 딱 들어보면 양현준 선수가 충분히 꽤 차고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저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니까 카일 깁슨, 아리아나 고웨이, 뭐 마이크 포트니비치 같은 누구야? 뭐 이럴 수 있어요. 네, 이 선수들이 어디 있는 선수지 이렇게 할 정도로 뭐 저희가 텍사스 경기를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엔젤스 때문에 좀 보기를 보는데. 전혀 생소한 투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현준 선수가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좋게 이제 아마 이번 주 주말에 확정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기대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또 짐을 싸서 넘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텍사스와 한국 선수 궁합이 그냥 그래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가서 잘한 선수가 별로 없는데 춘 선수는 그래도 뭐 그 정도 아, 이 정도면 자기 그렇죠? 몸값에 비해서는 많이 해줬죠. 네. 네. 자 그리고 메이저리그 이제 2021년 올 시즌 정규 시즌 일정이 쫙 발표가 됐죠. 예, 발표가 되면서 1968년 이후 처음으로 4월 2일 날 모든 개막전 경기를 치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좀 이렇게 뭐 딴 데 가서 치르고 순서가 그쵸? 조금 바뀌었었는데. 유명한 팀 먼저 한두 경기 정도 하고 그렇죠. 그러고서 네. 이뤄졌었는데 네. 네, 이번에는 4월 2일 날 전체적인 경기를 다 하면서 유현진 선수의 토론토 블루제이 경기 일정이 첫 번째 경기가 양키즈 네. 양키즈에서 어웨이 경기를 하는데 유현진 선수가 뭐 별다른 일이 없으면 선발로 나설 네. 거고 양키즈는 그 비싼 선수 게리 콜과 맞대결을 하면서 좀 재미를 보여줄 것 같고 개막전부터 아주 뭐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그 샌디에고 간 우리 선수도 김하성, 예, 김하성 선수도 샌프란시스코와 경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예. 자, 김하성 선수 과연 이 처음 개막전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스프링 캠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죠? 그렇죠. 스프링 캠프 지금 뭐 짧은 기간이지만 2월, 3월에서 좀 실력을 보여줘야 개막전에 아마 2루수로 선발할 거로 진출할 거로.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김하성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또 연봉 조정 마친 최지만 선수 그리고 또 양현종 선수 온다면 양현종 선수 뭐 모두 기대되는 선수들인데 예, 올해 메이저리그는 좀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뭐 많잖아요. 김광현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또 최지만 선수도 또
뭐 입고 하다 보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팬들한테는 한국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이렇게 또 보셔야 되는 예, 그런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162경기 다 합니까? 예, 다 합니다. 올해는 뭐 다 한다고 하니까 뭐 여름을 그리고 가을까지 예, 재미난 야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일 체인지가 늦어도 찌그러져도 차는 달린다. 그러나 타이어가 없다면 리스 차량 리턴 전문 산타 타이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경기에 리스 반납이 걱정되시죠? 리스 차량 리턴 전문 산타 타이어가 해결해드립니다. BMW, 벤츠, 렉서스, 토요타, 현대 전차종의 유즈드 오리지널 타이어 4개가 한개 가격. 종합자동차 정비도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한인타운 북쪽 5분 산타모니카와 아두모어 코너 노란 건물 3236632133. 모두가 만족하는 산타 타이어. 홈쇼핑월드 2월의 파격 세일. 한국산 세니타이저 젤 500ml 1불, KF94 마스크 100장 구매 시 80전, 홀세일은 70전, 면역에 좋은 6년근 강화홍삼 60포 두 달분 3박스 100불, 경희대학교 침향공진단 3박스 구매 시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올림픽과 아드모어, 부에나팍점 비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홈쇼핑월드로 가세요.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주목해야 할 건강은 마음의 건강이죠. 가족처럼 마음 편히 진료하는 투게더 멘탈 헬스. 우울증, 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불면증, 그리고 치매와 노인성 정신질환까지 함께 공감하고 존중하는 투게더 멘탈 헬스. 심리상담, 명상요법, 커뮤니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의료진을 갖춘 투게더 멘탈 헬스. 보험이 없어도 부담 없는 진료비, 전화와 화상치료도 가능합니다. 올림픽과 아이롤러, VIP 플라자 2층 투게더 멘탈 헬스. 213-550-2159, 213-550-2159. 59. 송금하러 바쁜 와중에 은행을 가신다고요? 이제부턴 간편하게 클릭만 하세요. 은행 대신 꼭 기억해야 할 이름 와이어바할리. 와이어바할리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미 연방재무부가 승인한 송금 서비스 전문 업체이기 때문이죠. 해외 송금, 은행은 잊어버리고 와이어바할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다운받은 후 받는 사람과 결제 방법만 선택하고 송금하면 끝. 송금이 더욱 쉬워지는 와이어바할리. 와이어바할리.com 1360-382-1024 1360-382-1024 1024. 여러분, 레이저 플러스가 가든 그로브에서 브레아로 이사를 했습니다. 250 노스 오렌지 에비뉴 브레아 레이저 플러스. 삼성 50인치 4K 스마트 TV 349불. 오사키 마사지 체어 50% 오프. 무중력 마사지 체어 1999불. 레이저 플러스 홀리데이 세일. LG 양문형 냉장고 월 99불 12개월 무이자. 250 노스 오렌지 에비뉴 브레아 레이저 플러스 714-373-0369. 브레아로 이전한 레이저 플러스 714-373-0369. 2021년 2월 1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EV 시작하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컬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뉴 2021 기아 소렌토, 한국의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의실에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